네, 앞서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었던 이 터키 사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신한종 센터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터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데이터는 말씀을 좀 드려서요. 이제 바로 터키 사태의 네. 원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거는 미국이 이달 초에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하던 관세를 두 배로 올린 게 가장 시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네.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미국과 정치적 갈등이 확산이 된 게 트리거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 우선 봐야 될 것들이 그 터키가 그 외환 유동성 측면에서 또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여서 이게 그 언제 문제가 터져도 사실은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예, 예. 그 터키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많이 수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단순 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가운데 예.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취약한 그 외환이동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외 외국인 투자들이 직접 투자라고 하죠. FDI라고. 예, 예, 예. 그다음에 해외 저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투자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상쇄됐던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예. 미국이었다는 거죠. 또는 유럽이었다. 아. 서방의 돈이었는데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실은 이 예. 해외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실은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서 예, 예. 원래 취약한 경제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그만큼 터키 경제가 미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 네. 터키가 그러면은 그런 미국과의 그런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관계를 사실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경제 위기를 이렇게 맞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게 실은 경제로 볼 수 없는 정치 경제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결부된 문제들인데요. 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은 경제 성장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잘 추쳐왔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서방의 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잘 하니까 개혁도 잘했고 그 전에 한 80년 동안 이 세속주의 그 엘리트들이 잘 못했던 것들을 온건 이슬람파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12년 예, 동안 예.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했던 그 거기서 돈을 많이 들어갔던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분이 좀 그 좀 더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총리 중심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장기 집권하려는 이런 욕심으로 이걸 예.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를 서방국들이 곱게 안 보겠군요. 장기 집권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네. 저 검사들이 뒷조사를 했더니 네. 그 비리가 나왔더니 그 자기를 조사했던 검사 250명을 다 잘라버리는 등 글쎄요. 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게 유럽이 계속해서 비판을 했었고 미국도 비판, 네. 서방이 비판을 했던 것들인데 예, 이렇게 예.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쪽과 필요 없다. 유럽연합도 필요 없고 그래서 노선을 서방 쪽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실은 예.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미국에 주로 의존하다가 이제 그 이를테면 줄을 러시아나 이제 중국 쪽에 대는 그 과도기에서 나온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네. 다시 경제로 좀 돌아와서요. 터키가 네.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IMF 구제금융을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사회를 한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과연 해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예. 받으면은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에르도안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텐데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니 말씀하신 네네. 대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터키가 이제 글로벌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글로벌 이 그 국가들의 GDP를 총해서 보면은 네. 근데 이렇게 리라화가 급락을 한 이후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시장들이 다 시장들이 좀 좋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뭐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거는요. 네. 일단 2008년 금융위기의 어떤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저기 선진국의 뱅킹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규제가 너무 너무 강화되고 자본 확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위험한 걸 투자 못하게 하고 투자은행 상업을 다 구분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손실 상각 뭐 이런 게 부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2008년 금융위기 케이스는 안 맞고요. 네네네. 1998년에 우리가 IMF 구제금을 받았던 그런 상황은 신흥국의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그렇고 별로 없었고 예. 고정환율이었고 등등과도 지금 많이 다른 게 지금은 터키는 외환보유고가 많이 부족하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4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요. 단기 부채 많지 않고 예, 예. 우리뿐 아니라 뭐 인도든 브라질이든 뭐 멕시코든 거의 3,800개, 3,600개에 해당되는 높은 예, 그런 예. 맷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두 개 나라의 문제가 도미노로 전 세계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걱정을 조금 덜해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네네. 우리 시장으로 조금 제한해서 보면은 네. 뭐 우리도 뭐 당연히 여파가 좀 있었고요. 네. 우리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우리는 외환보유액이 좀 4천억 달러 넘은 나라니까 일단 이번 터키발 악재가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더 길게 이렇게 또 소위 말해서 급락하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제 터키 이슈 자체로는 그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그 타격을 받는 구조는 아닌데요. 예. 지금 이것 말고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그렇죠. 그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은 우리는 더 크게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또 브렉시트, 노딜 리스크라든가 이런 이벤트, 이태리, 그다음에 다른 신흥국들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요. 하필이면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나가는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러시아, 또 이란. 예, 예, 예. 그러네. 그리고 또 파키스탄 등등이.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예. 단순한 경제 문제로 볼 수 없는 지정학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 이슈 자체는 괜찮은데요. 여러 가지가 뒤섞일 때가 실은 이제 부담이 큰 거죠. 그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평탄하고 앞으로 금방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말씀 들으려고 예, 센터장님 네. 사실은 전화로 이렇게 네.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건데 네네. 요즘에 이제 해외 투자들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뭐 국내 투자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상황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악재들이 이렇게 질비하다 그러면 우리 네.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든 국내 투자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단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뻔한 말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현금 보유라든가 예. 단기 채권, 국내 채권의 단기 채권화. 그러니까 저기 수준 뭐 2% 3%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 좀 현금 비슷한 그 저기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네. 많이 떨어진 나라들 가격이 이제 그런 나라들 중에서 맷집이 높은 나라들을 좀 공부를 더 하셔서 네. 터키나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같이 소나기를 맞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공부해서 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돌아올 때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때 그런 나라들을 좀 싸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뭐 내년 초 뭐 이때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기 그 채권 또는 예, 예. 그 뭐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면서 좀 예.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앞서서 맷집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전문 용어 네. 쓰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십니다. 그 맷집 좋은 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 네. 많은 나라 뭐 경제 네. 지표들이 비교적 뭐 좀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외환 보유고 또는 단기 부채가 적고 그 이제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되고 인플레도 낮게 유지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런 나라 몇 군데 소개 좀 해 주셔야죠. 지금은 딱히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네네네. 그 저기 동유럽 중동 지금 이쪽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좀 탄탄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쪽 나라들이 그나마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은 선거 이슈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가 네. 끝나고 나면은 그거 잘 보시면 그 기회가 되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시면 예. 우리 저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터키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났을 때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좀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이 투자 전략적인 네.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